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예, 강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와, 유퀴즈 역사상 가장 집중하네. 저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가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향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알았어, 팔레스. 아니요. 팔레스. 팔레스? 예.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어, 예.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네.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격을 네.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격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예, 뭐 되게 조신한 척, 되게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네.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예,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거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예,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성격이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느낌이어서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 맞아요,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네. 뭐 잠을 잤는데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놓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세 뭐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예. 63A인지 탑니다. 아 당당당당! 예. 예, 뭐 예,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아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그러니까 해요? 제가 그 얘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그게 중요하다. 떨쳐버리고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네.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네. 좀 이렇게 얼굴이 밝기 말 잠깐 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막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가 아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예.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 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그죠? 그건 또 뭐야? 응,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아,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아,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아... 거죠. 아니, 그건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봐. 그런가? 그치.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람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저 고만 좀 해 조셉 고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예. 그래서 저는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맞아,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어.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네.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야.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네.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네.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죠. 마시고 같이 걷든지 자전거 타든지 3가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아.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아,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도시락을 재밌겠네요.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얼굴에 너무 떠나나요? 여기에 뭐 제가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라고 어머님이 김밥 싸고 진짜 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인증샷. 아,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아,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네.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네.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아,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두 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아, 클릭해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네.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래서 사실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네.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퍼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아, 알죠. 다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담해줄까요?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네.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과 네. 반대로 좀 사랑에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보면 전기가 반짝반짝 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콩깍지가 쓰인 기간도 사랑의 도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권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너무 지쳤거나 상처받은 분들은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유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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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머니의 무덤 옆을 지키며 살던 한 효자의 집 앞에 두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엉켜 자란 데서 이것이란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후 이것은 효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오늘날에는 연인 간의 깊은 사랑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리지. 정답은요? 연리지. 정답! 아 진짜로? 예! 어머 진짜 좋은 거예요. 연인 간의 깊은 사랑.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의 상품을 드립니다. 아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현상을 보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상식에 근거한 판단보다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그 특집이 여름방학 특집 광풀 수업이에요. 수강 신청하려면 이거 진짜 대기하셨다가 시작? 엄청난 빛의 속도로 이거죠. 광클해야 이게 사실. 왜냐면 또 인기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컴퓨터로 안 했어요. 아, 직접 이렇게 써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서 아마 그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좋아했던 뭐 교수님의 수업이 있으시다는 거. 아, 저한테 유일하게 그 A플러스라는 제가 성적표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유일한 A플러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 그 오사량 교수님이라고 정말 그 인자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어떤 수업을 주로 가르치셨어요? 라디오 연기 수업이었나요? 그, 하여튼 그 수업 이름이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떤 수업? 저는 이제 전유선 교수님의 수업 중에 아이디어 창출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배워보는 거죠. 수업을 잘 안 들어가셨구나. 아, 전 수업? 에? 저 창출법을 배우셨다면. 아, 저는 굉장히 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 딱 봐도 교수님이시네. 네네네. 예, 그렇죠. 네, 딱 봐도 딱 봐도 교수님이세요.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학생의 심리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아, 뭐 자기소개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 저는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또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게 교육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잘하려면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학문이에요. 아, 신기하네 이거. 네. 아니, 그 예비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그 아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상식의 근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교육 심리라고 하는 연구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엎드려 자거나 우리 조세호 씨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우리 옆에 학생들도 계속 그 조세호 씨 같이 딴짓하는 학생 본단 말이에요. 보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그렇죠. 야, 뭐 해! 일어나, 너 일어나. 겨울에는 뒤로 가서 창문 열어요. 창문 열어. 뭐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요? 일단 학생 인권도 있고, 그렇죠, 요새? 또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다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그러진 않죠. 안 하잖아요. 네. 아이가 더 관심을 받고 일종의 그게 강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반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조세호 씨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죠. 그때 딱 우리 조세호가 수업에 집중하네. 야, 뭐 보기 좋다. 이렇게 긍정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칭찬해요. 네.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그 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행동이 좀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 피그말리온.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도 있는데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 결과도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조세호 씨가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서울대생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대학에 오면 이게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안 하고 딴 거 하거나
또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 거 아니구나. 아, 왠지 네. 서울대를 간 그 학생들은 다 뭐 전국에서 공부를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아, 그래요?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좀, 예, 여기서 좀 또 멀어지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서울대에 오래 계시면서 느낀 게 좀 서울대생들만의 또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학생들이 진지해요. 삶에 대해 진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노잼이네. 아, 아 이게 표현이 격조가 있다. 아, 진짜. 삶에 근데, 대해 진지하다. 진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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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잼이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예, 예. 어허. 이 교수 설명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말씀을. 아니,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광클 수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업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수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상위권에 있는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고 네. 그냥 학생들이 서로 추천하고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공유되는 수업. 이렇게만 좀 이게 봤을 교수 화법입니다 이거. 그러기 아 이게 또 교수님 이것도 교수 화법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뭐 이게 거쳐갈 게 많네. 뭐 이렇게 수식어도 많고 예. 한 단계 이렇게 좀 서울대생들이 사실 또 이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긴 하세요. 네. 예.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생의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이다. 목숨 걸고 공부하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니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예.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고 집중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 캐롤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그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 이거는 절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방법이 아,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9시간 네. 자라 막 이런 네. 거. 그러니까 뭐 4당 5락 얘기하고 뭐 번쩍번쩍 학습법 막 그러니까 번쩍번쩍 그러면서 막 소리치우고 샤우팅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크다. 뭐 그런 얘기하는 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들었어. 방송을 통해서 보셨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시작해. 아, 15분, 10분을 못 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영상이 1시간짜리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 10에서 15분짜리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해서 보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한 시간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뭐 한 10분, 15분 하고 잠시 이렇게 한 번 걸어갔다 와서 다시 또 10분, 15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쵸. 이제 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해보려고 딱 스탠드 딱 켜놓고 좀 쿠션 좋은 방석에 조금 옷 있잖아요. 좀 편안한 거, 하늘하늘 거리는 거. 딱 있고 적당히 이제 하반신 쪽으로 선풍기. 네, 딱 청룡차나 뭐 이런 좋은 거 차. 청룡차. 딱 두고 한 모금 하고 딱. 야, 이게 가장 좋은 쪽, 아니 환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공부에 집중되는 환경. 근데 환경은 중요해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할 때 계속 어느 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 그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 환경을 내가 아,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아, 조금 내가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에서 공부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요. 약간 그 좀 뭐 이게 생활 소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또 조금 약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 뭐 부모님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아이가 독서실 가서 딱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런 논다. 근데 노는 애들은 독서실 가도 놀아요. 자거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과거를 정확히. 아, 근데 맞아요. 아, 이게 제 계속. 아니, 괜찮습니다. 독서실 가도 진짜 놀 사람 놀거든요. 네. 네.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뭐 공부하면은 집중력이 또 높아지는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왜 음악을 틀어놓고도 난 충분히 한다. 그렇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별밤 틀어놓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그 교육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들어갈 에너지를 내가 듣지도 않는 음악에 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구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좋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쓰세요?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재미없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초기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음악을 한 세, 네 곡 정도 들으면서 틀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리고 세, 네 곡 끝난 다음에 음악이 꺼지면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40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또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고 음악, 그러면 음악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는 거죠. 가능한 한 뭐 가사가 있는 노래나 이런 것보다 조용한 노래, 잠잠한 좀 이렇게 책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노래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과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피부과. 네, 맞아요. 피부과에서 보통 그런 가사 없는 노래들 많아요. 네. 버터 이렇게 피아노 연주해서 나오는 곡도 있어요. 아,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네. 차라리 듣는 게 낫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건 이제 엉덩이 싸움을 얘기하셨는데 예.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숲을 보는 공부를 해라. 보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참고서 사서 끝까지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앞에 열심히 하다가 여기. 끝내요 그냥. 여기 또 그냥 까매. 거기만 까매. 뒤에는 하얘. 네. 왜냐면 너무 오래 또 전에 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때까지 앞부분 계속 반복하는 거. 진짜 끝까지 가본 적 없네. 예. 네. 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라. 일단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우리가 30개로 외운다. 어떻게 외우세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네. 연상기억법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클락이 시계다. 그럼 클럭 클럭. 같이 지금 감기 걸리네. 몇 시에 감기가 걸렸지? 클럭. 아 오케이. 디스 카운트. 너 디스의 카운트 세 진짜. 야. 근데 공부 카운트. 열심히 하셨는데. 네? 아 근데 단어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클럭. 애플. 근데 디스 카운트. 애플.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네,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쑥 한번. 네, 계속해서 그냥 요새는 이게 좀 왜곡됐는데 영어 시험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다 외워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냥 문장 하나하나 그냥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스토리를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100점 맞은 적 있는데 진짜요? 그때는 본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이에요. Purity was the first man rich the nose for. Purity was the first man rich the nose for.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네. 그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뭐 전치사 빠진 거 다 뭐 모를 수가 없지. 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체를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전체 한번 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로 삼아라.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보고 얼마나 알게 되고 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부 과정이 깊이 있게 경험으로 남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소크라테스 공법이라고 한다.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소크라테스 공법 들어보셨죠? 자신을 알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라.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아니 그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그 학생을 대학생분들을 좀 가르치시다 보면 예. 예전과 비교해서 좀 요즘 학생들의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문장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용을 다른 것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정보들의 중요성과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에요. 복잡하네. 요즘 학생들
세대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안 써. 영상은 모든 의미를 다 만들어서 남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또 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자료들 종합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쫙 구성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구성력이 떨어진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읽어야 돼.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3권 이상 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요? 네,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전에 서울대 신입생들 OT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3권 이상 읽었던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있을까요? 저도 없을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손준 학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예,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반대.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서, 문해력, 자기의 사고 능력 이것들이 단단한 애들이에요. 아, 오늘 또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아, 공부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 또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역시 예상대로 죄송합니다. 많은 자기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서 죽을 듯이 해야 결과는 나온다. 예. 유퀴즈? 예, 풉니다. 아, 예. 예. 좋아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것은 예. 돌을 갈고 닦아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돌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에 빗대어 오늘날에는 가진 것이 달아 없어질 만큼 열중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흔히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 익힐 때 이것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막. 연막? 정답입니다. 예! 예! 야, 연막. 예. 아. 아, 예. 아자! 교수님 뭐 에너지가 있으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예, 기다려봤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아, 네, 사모님. 네,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어우. 야, 야. 화난다. 아.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네.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아,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그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꼭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야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데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예, 예.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예, 우선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외국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보내는 거 알아서 최근에 외국분하고 그래.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아니, 영화에. 영화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네.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네. 네.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아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 주체성입니다. 예.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아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가 뭔데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내잖아요. 사용자들이 예. 뭐 예.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아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아, 정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 아, 맞아. 우리가 참 그래. 진짜. 아니 그 좀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네.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대표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왜?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와, 그, 네. 야,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네, 예.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름은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도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네. 네. 집요하게 설득하죠.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예. 교수인데 예. 예. 멋지시네요. 예.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예. 그 생각이 예.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해요. 아, 근데 그것도... 아, 그렇지. 네?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저 뭐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땐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이제 법의학자시니까 당연히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 강의도 하세요? 보통은 우리도 이제 전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교양 학문을 접해야 되죠. 네. 마침 제가 법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의학 말고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인문학 네가 해야지 우선.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인문학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플라톤의 국가는 뭐 뭐 들어본 적도 뭐 좀 가물가물한데 뭐 읽어본 적이야 뭐 더더욱 없고요. 살짝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플라톤의 국가론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도대체 위선자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선생님 말씀으로 정말 진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하고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걸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 전에 내내 토론을 해요.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야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제목이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읽었다. 이래서 선물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 책을 다 잘 읽고 오십니까? 우선은 책을 다 사게 하죠. 대학을 예과를 두면 뭔가 좀 두꺼운 책을 한번 들고 다닐 필요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 또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이 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연애? 예. 거의 국내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타 던 빵빠레 한번 날려. 뭐 그런 식이지. 그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유중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언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터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행복한 표정과 뭔가 잘 사는 표정을 했을 때 고비하기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아니 그 좀 뭐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으라 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아,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네,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야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넌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아예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인트 칠을 장사를 하죠. 장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점원이 좀 따고 그렇게 예의 부리듯 점원이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나도 수그리아스가 됩니다.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오늘 찾아온 거예요. 3년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아,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 수 있다고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진 일밖에 없어요. 아, 예.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거예요. 네.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부검도 조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라북 도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불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더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찌는 공이죠. 예. 그 몽둥이가 생긴 거 있죠. 아,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것도 있고
아, 이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좀 교수님도 직업병이 뭐 아까는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뉴스가 어디선 사건이 났다는 소리 귀신같이 잘 들으신다고. 직업병 제가 좀 약간 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부르면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그런데 저희도 이상하게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나와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이 유기된 시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 일대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 행방불명된 미아찾기 우표국이란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거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예, 마지막에 찍었던 그럼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애 같은 거야. 그래서 올라오고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 중 아버지가 이애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내고 아버지가 예.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시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도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요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뛰어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옆에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업화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 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두 정부면 휠체어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네.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입원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 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실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많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스파이퍼를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네. 그 좀 부검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참,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대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서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산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남은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이가.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아,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아,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참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 그냥 무심코 지나 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건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그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교수님,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 자는 학생, 강의 시간에 떠드는 학생. 전 자는 학생한테 더 점수를 쳐요. 왜냐하면 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 자면서. 이야. 너무 감사해요. 아, 이 교수님 수업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도는 그 학생한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무가 크는데 10가지 원소가 필요하면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가 두 개씩 있어도 안 커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 전체에서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중요치 않아요. 저 애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는 학생 이름을 정해주죠. 최소율이라고. 그 최소율의 법칙. 아, 최소율의 법칙. 저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 소율이가 봅니다. 아, 이름 이쁘다. 이름 멋있는데 소율이. 최소율. 남자는 소량이. 아, 소량. 아, 최소량. 너무 보고 싶다. 소율이와 소량이. 네. 지금 4학년, 본과 4학년 소율이. 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소율입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인싸 교수님이셔서 아는 학생들도 진짜 많고 막 그렇게 대답 못해도 뭐라 안 하시는 되게 진짜 친구 같은 교수님이셔서 나의 가난이 증명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퀴 메리치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유퀴즈? 아, 예. 네. 네. 중국 송나라 때 쓰인 세계 최초의 법의학서 세원집록에는 이 곤충을 활용해 범인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의 예민한 후각으로 범행 도구에 남아있던 혈흔의 냄새를 포착해 범인을 밝혀낸 것인데요. 다리 끝에 미각기관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파리. 파리. 네. 파리. 정답입니다. 아~ 아~ 자, 우리 교수님. 아, 진짜 드네요. 네네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발전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까? 전공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내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좋은 교육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 또 교수가 확인해주고 이러면서 자존감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